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 2차로는 좌회전 차로고 3차로, 4차로는 우회전 차로입니다. 블박차가 4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요. 3차로의 트레일러가 쥐익 긁고 지나가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우회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차 지나간 다음에 깜빡이 우회전하는데 트레일러가 3차로에서 우회전하네요. 느낌 이상해서 빵 했는데 아이고 저 진칸 부분으로 쥐익 계속 긁고 지나갑니다. 허허.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 차를 긁고 가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트레일러가 100% 잘못한 거죠? 이에 대해서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니 큰 차가 우회전하면 작은 차가 멈춰줘야지요. 거기서 같이 돌면 어떡해요? 아 큰 차한테 양보했었어야죠. 내가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거기서 같이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트레일러 보험사는 이거는 동시 우회전 중의 사고입니다. 동시 우회전 중의 사고는 100대 0은 없습니다. 70대 30입니다. 블박차에게도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후방 영상을 통해서 도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박차 움직이고 트레일러 움직이는데요. 저 뒤에, 자, 오른쪽 화살표 두 개, 왼쪽 화살표 두 개죠? 즉, 1, 2차로는 좌회전, 3, 4차로는 우회전입니다. 블박차는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 차들을 지나간 다음에 차들이 없어 서서히 우회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박차는 트레일러에 가려서 왼쪽에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트레일러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 블박차의 뒷부분에 트레일러의 앞바퀴 부분이 보이죠? 즉, 블박차가 더 앞쪽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전반 영상에서도 블박차가 앞에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블박차 출발합니다. 트레일러가 뒤에서 앞으로 쭉 나옵니다. 같이 돌다가 트레일러의 두 번째 바퀴 지나갈 때 블박차가 오 위험한 것 같다 빵 했어요. 그런데 트레일러는 그냥 쭉 가면서 블박차는 멈췄는데 쭉 끌고 나갔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큰 차가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있는 차는 가만히 서 있어야지 거기서 같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주장하는데요. 3차로도 우회전, 4차로도 우회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4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시작한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블박차 운전자가 내가 먼저 우회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트레일러가 들어온다. 트레일러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저 트레일러가 끼니까 저 차가 잘못한 나를 찌익 긁을지 모르지. 그것을 신경 써서 트레일러를 발견한 순간 거기 바로 멈춰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회전하는 차가 큰 차는 우회전할 때 옆 차의 간격을 보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회전할 때 큰 차는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었던 블박차를 못 보고 그대로 들어온 트레일러. 트레일러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블박차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보고도 차렷하지 못한 게 그게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집이 커서 한 번에 못 돌아지면 주변을 살펴야죠. 블박차 분명히 앞에 있었습니다. 블박차 우회전할 수 있는 4차로에서 우회전했습니다. 블박차가 조금 더 먼저 출발했습니다. 근데 트레일러가 오른쪽에 있는 블박차를 못 보고 원을 좁게 그리면서 뒷부분이 못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경우는 원을 크게 그렸어야죠. 이렇게 돌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옆에 블박차가 있는데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크고 긴 차가 있으면 작은 차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못 돌아지면은 도는 차가 큰 차가 조심해서 돌았어야죠.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 차가 들어올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빵까지 해줬는데 그런 듯 계속 뚜두두두두두두두 트레일러 운전자는 큰 차가 우회전하면 작은 차가 움직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습니다. 블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